골퍼 박수현입니다. 왼발축이 무너져 피니시 잡기 힘든 골퍼분들 많으시죠? 제가 오늘 왼발축 잡고 피니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왼발축이 무너져서 피니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. 첫 번째, 쭉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과도한 회전을 하다 보면 발이 무너져서 피니시가 안 되거나 쭉 올라가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체중이 우측에 남아서 무너지기도 합니다. 이렇게 왼발축이 무너지면 피니시가 잘 나오지 않겠죠? 그럼 이 왼발축을 잡는 연습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. 준비물은 커버와 클럽이에요. 커버와 클럽을 둘 다 준비해 주세요. 둘 다 준비해 주신 다음 어드레스를 쓰신 다음에 클럽은 왼발 안쪽으로, 커버는 왼발 앞쪽에 밟아주세요. 밟아주시면서 스윙해 주실 때 주의점은 올라가서 커버는 발에서 떨어지지 않게, 왼쪽에 있는 클럽은 흐트러지지 않게 스윙해 주셔야 됩니다. 쭉 올라가서 흐트러지지 않게 밟고 스윙. 이렇게 해주셔야지 왼발축이 잡히는 걸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어요. 제가 한번 공 치면서 보여드릴게요. 클럽은 똑같이 왼발 안쪽. 이렇게 밟아주시면서 스윙해주시면은 피니시도 잡으실 수 있고 임팩트도 훨씬 더 강해지실 거예요. 이 연습 방법으로 프로 같은 피니시 하세요.